파워스포츠입니다. 먼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. 키움이 3위 두산을 누르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박병호 선수가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으로부터 홈런 포함 3타점을 뽑아내 역전극을 이끌었습니다. 1회 선제 1타점 2루타를 친 박병호 선수. 3대1로 역전을 허용한 6회 린드블럼으로부터 시즌 33호 좌월 솔로 홈런을 뽑아내 추격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. 박병호는 8회 노아웃 만루 기회에서도 중견수 쪽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음 타자 센즈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려 린드블럼을 강판시켰습니다. 이후 두 점을 더 보탠 키움이 2연패에서 탈출하며 두산과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. LG는 페게로의 3경기 연속 홈런을 앞세워 KT를 꺾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.